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사랑 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가 관내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공적 판매 비율을 현재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하고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으로 일본 오리콘 차트 정상까지 석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경남뉴스 이지연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5일부터 경남사랑 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은 선불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으로 체크페이 등 제로페이 상품권 앱에서 구매 사용이 가능하며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가 관내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하나 창원 5개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500개, 손소독제 4,000개를, 경남에너지는 마스크 2,000개, 손소독제 500개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이 어려운 경남 지역 취약계층원 아동시설 4,500세대를 대상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경상남도 한약사회는 도자원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경남 지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면역취약계층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쌍화탕 4,200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타다금지법은 타다 방식의 렌터카 운행을 금지하고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용 쏘카 대표의 타다 운행엔 제동이 걸립니다. 도심을 달리던 타다 차량은 운행 지역이 공항과 항만 인근으로만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한 공적 판매 비율을 현재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하고 1인당 구매량을 일주일에 2장 정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공적 판매처에서 2장을 다 샀더라도 사적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일 오전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보고하고 회의한 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전체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으로 일본 오리콘 차트 정상까지 석권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세븐은 주간 37만 6천 장의 판매량을 기록해 통산 다섯 번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세계 5대 음악 시장인 미국,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의 앨범 차트를 모두 휩쓰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